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다운타운 패션 디스트릭에서 펼쳐진 노동법 단속으로 한인업체를 포함한 봉제공장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국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LA시 일대에서 22개 업체를 급습해 단속을 벌였는데 이 중 한인업체 두 곳을 포함한 18개 업체가 상해보험 미가입과 가먼트 라이센스 만료 등의 이유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들에는 모두 68만 2,300여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앞으로 한국에서 거소신고를 할 때는 지문과 사진을 찍어 등록해야 합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는 LA 총영사관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제38조에 따라 해당 시행령을 9월 3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17세 이상 외국 국적의 한인으로 재외동포 F4 자격 소지자도 포함됩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검사들이 오늘과 내일 LA에서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인검사협회가 주최하는 제5회 국제형사법회의는 정의 실현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디지털 증거와 소년법, 사이버 소셜미디어 범죄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미은행은 오는 27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이 한상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은행 측은 대회 기간 중 미주 한인 상공인들로 이뤄진 별도 VIP 행사도 후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한인 상공인들이 모이는 제15차 세계 한상대회는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한국 제주도에서 열리며 LA 한인상공회의소와 미주 상공인 총연 회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